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한창 달콤한 방학 중에 있을 텐데요. 방학을 휴식의 기회로 삼는 친구들도 많을 테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경험들로 방학 기간 채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용인시는 2007년 용인시 농업인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적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007년 용인시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에게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게 될 이번 영농 설계 교육은 용인시 농업인 및 도시민 등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업인을 위해 품목별 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시설 장비에 대한 전시와 함께 일반 시민을 위한 소비자반도 개설해 용인 농업에 대한 홍보 효과도 극대화시켰습니다. 용인시와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던 거를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막연하게 알던 걸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계기가. 그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화훼, 시설 채소 등 매년 연초에 실시되던 품목별 교육을 연중으로 확대해 도농 복합 지역인 용인시에 농업 경쟁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모든 용인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만나볼 수 있게끔 2007년도에도 다채로운 사업으로 용인 여성을 찾아갑니다. 기존의 여성복지라 함은 소외받는 여성들을 위한 의료 혜택 및몇 가지 복지 혜택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용인시는 높아진 용인 여성의 문화 욕구와 차별화된 정체성을 인지해 2007년도에는 용인시 모든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연찬회 및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적 자원을 이끌어내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다채로운 명강의를 유치해 보다 많은 여성이 만나볼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한 여성 인재 발굴에 힘쓰기 위해 기존의 문화 교육 인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07년도부터는 선물 포장, 네일 아트, 메이크업 등열 과목을 추가해 용인 여성들의 취미 활동을 교육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전역반 강의도 적극 검토해 좀더 많은 직장 여성이 수혜를 받게끔 배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운영되고 있는 여성 주간 행사를 통해 용인 여성의 축제 장을 마련하고 유공 여성에 대한 시상을 확대해 용인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인시 여성 발전 기금을 마련해 용인시 여성의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7년도에는 취업 지원 사업 및 외국인 여성 보듬기 사업, 가족문화 사업을 새롭게 운영해 우리 용인시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여성이 감동받는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은빛 어르신 모임의 날을 정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임을 통해 생활의 즐거움을 충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사는 어르신을 위해 처인구 보건소에서 작지만 섬세한 어르신 보듬기 행사를 열어 잔잔한 감동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매달 셋째 주 화요일마다 실시되어 온 은빛 어르신 모임의 날 행사는 처인구,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등 4개 동에 거주하는 360여 명가량의 독거노인을 위해 처인구 보건소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진행해온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매달 셋째 주 화요일이 되면 40여 분의 어르신이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기초 검사도 받고 즐거운 레크레이션 놀이도 함께하며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저희들은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댓글을 해주시고 저희들의 노후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이 공무원의 격은 저하세야말로 참 진실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요. 용인 씨의 은빛 어르신 껴안기 정책은 2007년도에도 좀 더 섬세하고 따뜻하게 용인 어르신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경기교육청에서 2004년부터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지자체 가운데 용인 씨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서정석 용인시장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용인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용인 씨는 세계지향 인류 교육의 시정 방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간 교육 부문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용인 씨는 학교 급식 시설을 지원함은 물론 학교 보건실 개선,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체육 문화 시설 설치 외에도 전자도서관, 어학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향후 용인 씨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유치, 영어 마을 조성, 지속적인 장학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를 육성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 전문 교육 도시 용인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 용인 초등학생들을 위한 용인 역사 문화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조상의 얼이 담긴 곳을 직접 찾아가 탐방하는 용인 역사문화 여행 프로그램이 개설돼 방학을 맞은 용인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용인 탐방 첫날 프로그램은 용인시 문화관광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용인의 위인 조광조, 정몽주 선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몽주 선생님에 대하여 알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연남내기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어서 겨울철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인 연날리기 체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만든 연에 소망을 담아 시청 앞 광장에서 옹기종기 둘러모여 연을 날리는 모습은 한박웃음을 짓게 합니다. 둘째 날에는 서리 백자요지와 처인성지를 방문해 문화관광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용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져보고 체험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아니까요. 재밌고 더욱 알고 싶어요. 한편 용인시가 운영하는 겨울 예절 학당이 22일부터 용인시 예절 교육관과 여성회관에서 운영돼 방학을 맞은 우리 용인 어린이들에게 전통 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기회를 부여하는 자활 지원 사업에 희망하는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1월부터 상시로 자활 인턴 사원 채용 희망 업체를 모집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자활 인턴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급자를 기업체 인턴 사원으로 취업시켜 기술과 경력 등을 쌓은 후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희망하는 기업체에 6개월간 3만 원의 근로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용인시는 이러한 자활 인턴 사원 채용 희망업체를 모집해 중소기업의 인력을 돕고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취업 기회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연중 수시로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 홈페이지 시정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나 지원이 가능하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다채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배우고 따뜻한 봉사활동도 함께하는 현장을 문진희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용인시 양지면입니다. 이곳에요 정겨움과 나눔으로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용인시 양지면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맞춤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고충 해결을 위해 양지면의 한 금융기관이 나서주었는데요. 양지면에서 얻은 자산의 수입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시와는 거리가 있는 양지면. 그래서 여가 전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이런 양지면에 희소식이 되어진 헬스클럽. 약 70여 평의 넓은 규모에 한눈에도 알 수 있는 최신 운동기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1일 평균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시내 쪽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또 다시 와서 또 하실 수 있고 샤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다니기가 편하고 좋아요. 이뿐 아니라 건물 내 1층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무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 집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맛있는 냄새를 쫓아가 볼까요? 이곳은 나눔의 집인데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정과 같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된 무료 급식소입니다. 일주일 내내 쉼없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원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양지면 어머니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항상 궁금했는데요. 바로 저기 계시네요.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오신대요. 잠시만요. 네. 이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급식소. 네. 해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신가요? 항상 노인네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뿌듯하고 또 이렇게 뭐 시간 내서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아줌마들도 다 이렇게 참 한 마음으로 해주고 하니까 고맙지요. 그리고 노인네들이 저렇게 와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시다가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래 가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봉사활동은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또 그 며느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지면 주민들의 정말 가득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고 있을까요? 그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들 그 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점심 식사를 무료 제공을 한 15명에서 20명 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장을 해서 한 40명 선에서 이 운영을 좀 할 계획이고 지하실은 우리가 단정히 꾸며서 그 주민들의 여가 시설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화합으로 이루어낸 양지면의 따뜻한 풍경들. 후근한 고향의 정이 느껴지시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범을 보여준 양지면. 앞으로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양지면 우리 이웃들의 정겨운 모습 만나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이 모습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다음에도 세계 최고 선진용인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처인구청 세무민원실 이전 안내입니다. 기존 처인구청 제1별관에서 제2별관 1층으로 이달 15일부터 이전돼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용인 여성 소식지에서 활동할 명예 기자를 모집합니다. 각 여성단체의 활동을 취재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으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용인시청 가족여성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07년도 적십자 회비를 모금합니다. 집중 모금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2차 모금 기간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9개 읍면동에서 모두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춥다고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